안녕하세요. 푸시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되게 조용하죠? 또 어머니날이기도 한, 그리고 한국에도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전 어머니께 편지를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냈었던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머님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날씨 따뜻한 이 봄날, 어머니의 무릎 시림이 더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기보다는 4살이 바빠 늘 종종걸음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는 제 모습이 어머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아스라이 떠오르는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이 봄바람으로 제 가슴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예쁜 원피스와 고운 모자 씌워 늘손 흔들어 왜가댁에 보내주시던 내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뒷모습이 외할머님 댁에서 먼길온 외손녀 딸에게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것을 해주시겠다는 외할머님의 분주하심에서도 할머님을 닮으신 어머님을 떠올리곤 했던 어머니, 나의 고마우신 어머니, 방학 내내 사랑 독차지하고 다시 돌아올 때쯤 외할머님과 할아버님의 사랑 가득 서운한 눈매가 늘 마음에 걸렸듯이 엄마를 등지고 서울을 떠날 때에 제 마음에 이슬 맺히게 하셨던 어머니, 사랑 많으신 나의 어머니. 먼저 태어났다는 특권으로 동생들보다 늘더 먼저 새 것을 사용했고, 유난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어머니. 학창시절에도 언제나 가족들보다, 어머니와 가족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겼던 제가 서운하셨을 텐데도 한 번도 내색 안 하셨던 어머니. 그것도 당신보다도 늘 다른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어머니를 닮아서라고 변변찮은 변명으로 얼버무리게 하시는 어머니, 따뜻한 나의 어머니. 성년이 되어서도 늘 어머니와 있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과 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시고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이 없는 어머니. 할 수만 있다면 그 많은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시간을 되돌려놓고 싶어지는 불우한 환경으로 어머니와 있고 싶어도 같이 못한 수많은 불행했던 다른 자식들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어머니, 나의 참 좋으신 어머니.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서야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치실 때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것도 잊은 채 기꺼이 내두 아이의 산바라지를 멀리서 오셔서 다 해주신 어머니셨음에도 아직도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한 것 같은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메어오는 어머니, 나의 속깊은 어머니. 거르시지 않는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어머님의 기도 날개 속에 저희가 얼마나 포근했는지를 깨닫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시는 어머니, 나의 기도하시는 어머니. 늘 떨어져 있기에 일부러 알려야 알게 되는 일들 중 알아서 좋을 것 없으시다며 굳은 일은 늘 알리기를 꺼려 하시던 어머니 덕에 살면서 아프고 좋지 않은 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슴에 묻고 혼자 아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나의 배려 깊은 어머니. 살다 보면 이래저래 나이 들어가심에 서운한 것들이 많으실 법 하신데도 늘 당신이 서운하신 것보다는 시댁 분들께 잘하거라, 남편한테 잘하거라, 아이들에게 잘하거라,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거라. 늘 사랑을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 나의 아름다운 어머니.
당신은 늘 낡은 옷을 입으심에도 한복을 유난히 좋아하는 딸을 위해 딸과 사위, 손자, 손녀의 한복과 속옷들을 아이들의 자란키에 맞춰 보내주시는 어머니, 나의 자상하신 어머니. 이 세상에 꽃보다 더 고우신, 화해와 같이 더 마음 넓으신, 당신보다 더 다른 사람을 생기시는 겸손으로 온몸을 동이신 당신의 딸인 것이 행복한 어머니, 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이제껏 살아오면서 무심하게도 사랑합니다, 오래 사세요,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한 저를 아직도 당신의 자랑스러운 딸이라 여기시는 당신께 지금 이 순간 꼭 드리고 싶은 말. 어머니, 나의 수호천사이신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봄바람 소리 없이 불어와 애달픈 그리움을 뿌려놓는 날이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그 고운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며 어머니처럼 곱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이 불효한 딸이 이렇게 주서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2008년. 예, 제가 이게 2008년도쯤 아마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이 지역에 방송국이 있어요. 그 한국방송인데 그 방송에 그 진행하시던 그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프로를 진행하셨던 이향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 제가 이거 보냈던 사연이에요.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를 생각하지만 살갑게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첫째 아이를 94년도에 낳고 둘째를 2000년도에 낳았는데 두 번 다 오셔서 산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또 오래 머무실 수 없어서 잠깐 다녀가셨고 그래서 따로 어떻게 이렇게 어디 여행을 모시고 가서 그때 이제 2008년도인데 이제 이건 제가 2008년도에 쓴 거고 한 2011년도에 어머니를 모시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주선해주고 또 신경을 써줘서 고맙게도 크루즈를 모시고 또 모녀의 여행을 2011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순이셨던 2018년도에 또 어머님을 모시고 두 번째 크루즈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와의 그 두 모녀의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아마 이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여행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편지가 길어서 이렇게 짧게 오늘은 마치기로 할게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전부 해피 마더스 데이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자녀들과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푸시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또 우리 어머니랑 첫 번째 크루즈 갔을 때 입었던 이제 드레스인데 또 이렇게 어깨가 너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 위에로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추억하는 글과 어머니와 추억하는 옷을 입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또 소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